우리나라 기독교 사에 여러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최권능. 예수 천당. 이것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워낙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을 이제 마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최권능 전도사님 때였죠. 야,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지사 충성하리라. 그 졸업식에 그 감격을 가지고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강도가 많았습니다. 네 명의 강도가 시퍼런 칼을 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꼼짝 마! 여러분, 그러면 보통 마음 약한 사람들은 불쑥 주저앉거나 벌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분 담대하셨습니다. 전혀 겁내지 않고 그날의 졸업식장에서 교수님들이 목에 걸어준 그 나무 십자가 이만한 것을 갑자기 꺼내더니 확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강도들이 그것이 새롭게 나온 마패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이분들이 발라당 뒤로 넘어지면서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다 줄행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 크리스천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 특징,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선천적인 장애인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십 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장애인은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들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낫게 했다. 사자오를 토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5천명의 남자들이, 남자만 5천명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신성모독죄와 대역죄를 걸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 이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체포했습니다.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지요. 두 사람을 신문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유대의 최고 통치 기구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중죄 사건을 판결하는 곳입니다. 성전을 통제하고 유대력에 의해서 절기를 주관을 합니다. 또 국가의 정책 결정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공회의입니다. 즉 지금의 국회와 대법원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불려가면 벌벌벌벌 떠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의 답안사였습니다. 문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했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문이 얼마나 날카롭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마치 가방끈 짧은 저항력 노동자가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법정에서 날카롭고 능수능란한 검사의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좔좔좔좔좔 아주 유창하게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상황에 공회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놀랐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꼬투리를 잡을 건수를 못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금하고 위협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의 위협과 또 죽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속에 방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떨며 모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회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 걱정거리 많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체험이 담대함을 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담대함을 준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 숫자가 막 보글보글합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향력,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력, 이것은요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 진짜 영적 체험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스님들이 1년에 두 차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동안거와 한거라고 하죠. 문걸어 잠그고 그 안에 꼼짝 않고 정진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노력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윤회의 사상, 그 답답함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나 깨달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는가, 그걸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구원의 진리, 은혜, 축복을 다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바로 그것을 설명하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견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도들은요 배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요? 들은 바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그들은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체험 있는, 확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시대를 변화시켜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요, 아, 예수쟁이들과는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과 말하다가는 너무 이 사람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도 예수쟁이 될 거야 라고 그러한 말을 했던 거죠. 예수쟁이들과는 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온통 적대적이고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한 영적인 체험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이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요, 이 확실한 체험 가운데 그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잠언 21장 28절 말씀 그대로 된 것이지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느니라.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은요, 그 체험을 통한 확신이 강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랜 후에 그가 나이 많이 먹어서 밤모섬 유배되기 직전에 기록한 요한일서를 보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똑같은 것을 설명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확실한 체험이 담대함을 그들에게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왜 사실은 별것도 아닌 세상의 압력에 우리가 자꾸 항복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파손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까? 왜 여차하면 우리가 풀썩 주저앉아 버립니까? 말 못하는 한낱 미물인 연어도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세상에 탕류에 휩쓸려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부끄러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지겹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 확실한 체험을 어떻게 가지는가? 그것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확실한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공중근에 타기와 비슷합니다. 묘기부터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출렁하면서 밑에 안전구물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어휴, 괜찮구나. 점점 담대해지고 나중에는요, 20m 높이의 공중제비를 돌면서 그네를 자유자재로 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한다. 처음에는요,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문제가 막 터지기도 해요. 죽었구나.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탁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걸 반복하는 거지요. 때로는 실패도 해요. 하지만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아, 괜찮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순종을 향해 달려가고 결국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우리 삶이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로 미국에 있을 때요, 한인교회 중에서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필그림 선교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 PCUSA라고 합니다. 타락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을 하고 강단에 동성애자 목사가 설교를 해도 오케이.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한 교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단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단의 법에 의하면 교단 탈퇴를 하려면 모든 교회 재산을 그 노회에다가 다 그대로 놔두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재산이 노회
관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과연 성경적인 가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타협할 것이냐. 이 교회의 재산이요, 12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 건물값, 땅값이 150억 원이 넘는 교회예요. 이 돈이 이게 그냥 돈입니까? 이민 생활의 척박함, 그 투잡스리 잡뛰면서 눈물로 벌어들인 돈을 건축원금하고 해가지고 땅 사고 건축했던 그러한 돈인데, 150억이 넘는 돈, 이걸 교단 탈퇴하려면 다 놔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명 교인 중에 97%가 우리 성경 말씀을 따르자, 그 1,200만 불 다 놔두고 그들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인근 건물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첫 예배에 기존 성도 2,000명뿐만이 아니라 그 소식 듣고 200명이나 저 교회 다니겠다, 2,200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헌금이요, 기존의 두 배가 넘게 풍성한 헌금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은 교회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 앞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것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뭐 좋은 말씀이나 듣고 우리 가자, 뭐 이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심령 가운데 벅찬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면서 순서순서마다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묶여있는 결박이 풀려지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 예배를 통해서 확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신자 운동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똑같습니다. 관건은 뭐냐?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확실한 체험을 했느냐? 주님 만났느냐? 내 그 복음의 감격을 경험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죽어도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주님 안에서 확실한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해진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수준대로만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우글우글한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자기 수준으로 멋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는 풍요와 번영을 주는 금송아지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그들은 시험에 들고 주저앉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해 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고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대의 사람 중에서 가장 칭찬하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욥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큰 시련 이후에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고백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아는 것 같았지만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beyond understanding,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셨군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좋다, 저 사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 때 그 신앙이 탄탄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빈약한 지식은 빈약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다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면서 타협하고 거기에 압박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며 도망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맞서 싸웁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잡아가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셔서 그 양을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건져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래서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담대하게 맞붙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입니다. 피에 메리라고 별명이 붙었던 메리 여왕, 이 여왕은요 카톨릭 신봉자입니다. 개신교를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존 낙스가 말씀으로 진리의 전쟁을 했습니다. 너무 담대했기 때문에 메리 여왕은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나는 더 두렵다. 여러분, 왕의 절대 권력에 맞서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모턴 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낙스의 무덤에서 한 말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과 강요, 그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풀려난 뒤에 그들은 자기의 동료들에게로 갑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24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 여기에서 나중에 훗날 영어 단어 절대군주 데스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합니다. 대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세상이 주님을 대적한다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협박과 그들의 박해도 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고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온 세상을 소유하신다. 하나님 누구냐? 온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걱정 많고 근심 많고 어려움 많습니다. 아, 난 아무 걱정 없어, 아무 두려움 없어. 그 사람 정신병자밖에 없습니다. 다 두려움과 걱정거리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우리가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온 섬을 파괴할 때 그 바닷속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하던 사람들은 쓰나미가 왔는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속은 편하고 고요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막 몰아닥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편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함을 넘어서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고백을 결국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지금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동료들이 막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자 보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케 해주시옵시오. 기도해요. 뭡니까? 자기들도 두렵다는 겁니다. 두려우니 하나님께서 담대함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주세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로 충만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강림하신 이후로 또다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유명한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장소가 흔들리니 저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장소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막 흔들리니까 그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컵에 물이 담기고 담기고 담기면 물이 담기고 충만해지는 만큼 공기가 다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지면 그만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한 성도의
시 한 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록이었어요. 저주하십시오. 그럴수록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침을 뱉으십시오. 신의 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찌르십시오.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던지십시오. 사랑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불태우십시오. 사랑의 열기로 당신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 늘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요, 오늘 보니까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로 우리에게 새롭게 증거되는 특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특화된 기도의 모습이 바로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는요, 정말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활력치라 기도에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새벽 기도에마다 주야 외치면서 이 함께 연합한 합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담대히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배웠습니다. 확실한 체험이 담대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